안녕하세요. 광명시에서 신당을 모시고 있는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재석천왕입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34살 되는 해 이제 제가 신의 길을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게 됐는데요. 살면서 뭐 금전의 고통도 많았고 부모님들이 또 이별을 하게 되는 과정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제가 결혼을 해서도 고력이 참 많았었어요. 그리고 맨날 이제 이런 신당을 모시고 있는 무속인들 집에 가서 굿도 참 많이 했고 그래도 얼마 못 가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이 계속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원주에 살았는데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어릴 때예요. 27 되는 해에 누가 거기 잘 본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너무 뭐 이 집 저 집을 다녀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 안 갈래. 근데 이제 아시는 미용 하시는 선생님께서 야 거기 인재 받았대. 한번 가봐.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. 가갖고 거기에서 27살 되는 해에 굿이라는 걸 조상굿을 한번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분이 그날 그러시더라고. 야 너 오늘 네가 정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네가 내일 당장 죽더라도 끈이가 없더라도 너 한번 해볼래? 그분이 제 마음을 읽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럴까? 어차피 조상 일은 벌어져 있는 상태고 갔는데 법사님이 이렇게 추고를 하시는데 연휴 때랑 이렇게 굿할 때하고는 틀리게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. 내 안에 뭔가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날 그분이 처음으로 불사복이죠. 지금은 알죠. 이제 불사 의대를 입으시고 딱 인사를 하시는데 왜 그렇게 그 모습이 내 모습 같은 거야.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선생님들이 너가 해 그러는데 내가 뭘 할 줄 알아야지. 저 못해요. 저 이런 거 할 줄 몰라요. 저 오늘 그냥 굿한다고 해서 왔어요. 그런데 그분이 그냥 이제 신복을 쫙 걸어놓고 그 중에 네가 입고 싶은 게 뭐니? 그러더라고. 그래서 저요? 왜요? 그러니까 오늘 너의 잔치니까 한번 해봐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잡은 게 작두 의대더라고요. 할아버지 그 옷을 입고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. 저도 몰라요. 그냥 미친년 널뛰기처럼 했어요.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조상 하시는 분께서 야 너 화장실 좀 갔다 와봐 이러시더라고. 그래서 네.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그때 아는 거예요. 방울부채를 다 숨겨놨더라고. 그거는 정말 신의 제자들 가는 길에만 하시는 거라 하더라고요. 근데 조금 있다가 또 너 절해. 그래서 네 하고 절을 했어요.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저도 모르게 이끌리는 대로 가서 방울과 부채를 다 찾았어요. 그리고 후에 조금 있으니까 옆에 세 분의 제자님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. 너 저쪽 가서 공수내봐 이러는데 내가 공수라는 게 어떻게 알아? 저 몰라요. 야 너 절하고 다시 가서 봐봐 보일 거야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. 시키는 대로. 그리고 나도 모르게 글러가서 그 세 분의 제자님들한테 정말로 한 분은 진짜 촉감이 없어서 그리고 또 한 분은 너무 욕심이 많아서 또 한 분은 그냥 여기 한다니까 따라온 분 그렇게 그분에 대한 걸 그냥 한마디 한마디 두마디 그게 시점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후에 이제 거기 선생님들께서 야 너 제자 해야 돼 그러시는데 뭔지도 모르고 왔다가 저 그거 안 해요 했는데 그때 이렇게 신당을 다니던 그 제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. 너는 딱 34살 되는 해 네가 이 길을 갈지 안 갈지를 판단이 될 거다.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그럼 나 어떻게 해요? 하니까 거기 이렇게 원주에 보면은 절들이 많아요. 근데 그 절에 가서 네가 100일 동안에 108배를 하다 보면 네가 느끼는 바가 있을 거다 그러더라고요. 정말 그 100일 동안에 신령님이랑 신령님이 다 내려오시더라고. 그 당시에는 뭐 신령님인지 뭔지를 어떻게 알아. 그러고 나서 찾아갔죠. 또 가서 나 100일 동안 이렇게 했는데요. 나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그러더라고요. 아니 잘못되는 거 아니야. 그리고 지금 당장 너는 신을 받을 그거는 아니고 조금 더 익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.
그러고 나서 그분하고의 이제 인연이 끊어지고 이제 지금 광명시가 사실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에요. 그래서 이제 안산으로 원주에서 가서 거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평범하게 살았어요. 어느 날 정말 때거리 없이 주저앉았어. 정말 근데 집에 전 재산이라고 3만 원 있었거든요. 3만 원이 전부였는데 내일 당장 그 돈이 없으면 안 돼. 3만 원 갖고 아이들도 아프고 나 역시도 그랬고. 그래서 3만 원을 들고 무작정 아시는 분을 따라서 이제 그 당시에 신엄마가 되셨죠. 신엄마 신당을 가게 된 거예요. 갔는데 거기서도 또 희한한 일이 생기더라고요. 야, 너 고향이 어디니? 대뜸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광명시입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삼각산 가서 너 공판 받아 이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전 재산이 3만 원인데 공판 받을 돈도 없고 뭐할 데도 없고 빌릴 데도 없고 내일 당장 죽어도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러고 왔어요. 그날 딱 자는데요. 우리 친할머니가 나오시더라고 꿈에. 근데 친할머니가 나오시면서 많이 힘들지 그러시더라고. 정말 힘들었어요. 정말 힘들었는데 아가 가자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는 할머니니까 그래서 할머니 어디 가는데 그까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. 창문을 확 열고 정말 신이 있어? 신이 있으면 내가 정말 갈 테니까 이 힘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두 아이들까지도 아프더라고요. 시럼시럼. 신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찾아가서 그러면 나 돈이 없는데 나좀 살려달라 그랬어요. 그러니까 삼각산 그 말씀을 하셨던 데를 갔어요. 가는데 그날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이만큼을 준비를 해놓고 야 가자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갔어요. 갔는데 신어머니가 거기서 막 툭툭툭툭툭 하는데 나는 밖에서 뭐할줄 알아요? 그래. 정말 나 돈이 없는데 신을 받을 수 있는 길에 돈을 해준다면 내가 이길 갈 것이고 왜냐면 아이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니면 많은 거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너 이리 와봐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갔는데 너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너 도와줄 거야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렇게 생긴 사람이 말씀하신 분이 돈을 도와주신다면 제가 이길 가겠습니다. 다 드릴게요 그랬어요. 시간이 얼마 지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그 돈을 들고 가서 이돈 들고 왔거든요. 해주세요. 다른 여러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무명에 좀 많이 시달렸어요. 근데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그런 걸 모르시고 그냥 뭐 귀신에 씌웠다. 너가 그런 게 없다.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셨는데 그거는 정말 본인들만 알수 있는 느낌이잖아요. 본인들만. 누가 이렇게 아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만 그렇게 꿈으로도 이렇게 자다 보면 선몽을 주신다 그랬죠. 쉽게 말하면 그런 것도 있었고 그냥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일어나서 보면 현실에서 그 일이 벌어져 있는